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은 방법으로 이 문장을 이용한 문장, 짧은 문장을 사용하는데 반드시 의미가 부여된, 의미가 확실히 부여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그 시험장에서 시간에 쫓기면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확실히 부여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현재 모든 공사는 그 복잡화되고 초고층화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프리워커 대부분 공장에서 대부분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간단한 조립하는 그런 공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리워커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프리워커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게 PC죠. TPC, GPC 그리고 하프 PC 그리고 또 패러데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깽폼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 현장에서 거푸집을 만드는 것보다는 대형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 거푸집을 시스템화해서 하면은 그게 다 이 프리워커 형태가 됩니다. 이 프리워커에 대한 것은 여기 대량으로 노인 공원 제공하라. 필요성이죠. 프리워커의 필요성이 뭐냐? 대량 생산, 그리고 노동력 절감되고 인건비 절약되죠. 이 공기가 단축되죠. 원가가 절감되겠죠. 그리고 재해가 적어집니다. 재해. 이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그 양이 적으면 재해도 줄어들 것이고, 이 공업화를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프리워커와 관계되는 어떤 문제에도 필요성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우리가 좀 힘드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의미가 만들기 힘들죠. 그런데 의미를 확실히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게 그 굉장히 그 암기하기가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철골공사에 공장에서 가공하고 그 품질 관리하는 공장 그 가공의 순서 같은 경우도 그냥 원, 본, 변, 금, 절, 구, 그리고 가, 본, 녹, 운 이렇게 암기하면은 첫자를 가지고 순서별로 이렇게 암기하면은 그 실적으로 이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물론 가르치는 사람은 자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첫자를 암기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편하겠지만은 이거를 의미를 확실히 둬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원래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겁니다. 그래서 금은 원래 본질적으로 잘 변하지 않는 것이 금인데 절단하고 구멍 뚫어 보면 가짜는 표가 난다. 가짜는 표가 나는데 이 본격적으로 녹여서 운반한다는 거죠. 이 금은 녹여서 어떤 형태를 금의 그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운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형태를 만들려면 녹여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우고 한번 그 의미를 부여해서 원래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금인데 그 변하지 않는 것이 금인데 절단해보고 구멍 뚫어보고 그래야면 가짜는 표가 나죠. 본질적으로 그 녹여서 운반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의미를 딱 두면은 한두 번 적어보면은
다 이 순서가 생각나겠죠. 원척도 본뜨기, 변형 바로잡기, 건꺾기, 그리고 절단 구멍 뚫기, 가조림, 본조림, 그 농막이 칠, 그리고 운반. 이것도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의미를 확실히 부여하지 않으면은 이거 첫자로 암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히 그 이 활용을 잘 하게 되면은 가설공사에 본공사 조경반 고려사항인데, 그래서 의미는 가설공사는 본공사를 시작 안 했죠. 가설공사는 본공사를 시작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조경반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암기를 하고 나면은 첫째는 본공사에 지장이 없게, 두 번째 본공사의 공정에 맞게, 세 번째는 그 조리 회체가 쉽게, 네 번째는 그 경량화 혹은 강철화, 그리고 반복 사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가설 공사와 관련되는 어떤 문제에 다 활용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암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내용이 그 숫자가 많아지면은 암기가 힘들죠. 그래서 단원별로 두 개 이하 정도로만 의미를 부여해서 암기를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대부분 첫자 가지고 암기하라 하면은 실적으로 엄청난 시간을 활용해도 시간이 쫓기면은 그 시험장에서 그 이 잘 기억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형입니다. 확장형. 확장형은 그 쉬운 단어 몇 개를 암기해서 이 아이템을 확장해서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공사의 사전조사다. 그러면은 사전조사를 하려면은 이 사전조사를 그 이 하려면은 일단 설계와 입지와 환경이 환경 조건이 중요하다. 요 세 가지만 출발점으로 요 세 가지 정도만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출발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되고, 설계는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 입지라는 것은 그 집안 상태가, 그 주변에 가보니까 집안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지하수가 지하수위가 어떠한지, 그렇지만 또 그 주변에 노후 건물이 있는지, 뭐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그 주변을 살펴보는 것을 말하죠. 환경은 계절을 말해요. 계절적인 것을 말하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나오는가, 겨울에 그 어느 정도 이 지역은 어느 정도 추운가, 뭐 이런 것을 한다면 요 세 가지를 출발해서 확장해서 아이템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뭐 이렇게 아이템을 여러 개 찾아가는 그런 방식은 확장형이라 합니다. 이 확장형은 실제로 주관식에 있어서 그 출발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분야에 활용하면은 굉장히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는 그 시험 자체가 주로 강도에 대한 거, 그리고 이 내구성, 그리고 열화, 그리고 열화와 균열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나 이 철공 콘크리트도 강도에 대한 내구성에 대해서, 또는 열화 원인과 대체 균열에 대한 품질 관리상 뭐 이러한 것을 물어도 결국은 답은 하나죠. 답은 하나입니다. 첫째, 그 열라 뭐 원인과 대체 뭐 강도 내구성에 대한 그 내구성 저하에 대한 원인과 대책 뭐 이래도 이 원인에 대해서는 그 설계적인 측면, 그리고 화학적인 측면,
그리고 이 물리적인 측면, 그리고 이 기후적인 측면, 요거 출발점은 찾기가 쉽죠. 설계, 화학, 물리, 기후, 뭐 요거는 찾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해서, 설계는 부재가 적기나, 그럼 철근이 부족하기나, 익스펜드 조인트를 설계 그 하지 않으면은 강도도 약해지고 내구성도 약해지고 열나고 빨리 되고 균열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인 요인은 뭐 AAR, 대표적인 게 AAR, 뭐 염해 혹은 중성화. 이 화학, 여러분이 그 AAR을 아직까지 배우지 않는 상태 같으면 이거 잘 몰라도 화학적인 요인은 염해, 그리고 철근 부식, 화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요것을 출발점에서 찾기가 쉽다는 거죠. 물리는 뭐 충격을 준다든지 파손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화중이 과하게 작용한다든지 이럴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후는 날씨와 관계되는. 그래서 대책 같은 경우도, 자, 재료적인 거, 그리고 배합을 잘하고 시공을 잘하고 양생을 잘하고 시험 등으로 품질 관리를 잘하면은, 자, 재료 좋은 거 쓰고 배합 잘하고 시공 잘하고 양생 잘하고 시험으로 품질 관리를 잘하면은 강도도 강해지고 내구성에 문제가 없고 열화도 안 생기고 균열 발생도 당연히 안 생기겠죠. 이 출발점 찾는 것이 쉽다면 이 재료에 대해서, 배합에 대해서 각각 찾는 것은 이 맛보기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으나, 이 출발점을 찾기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해서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 확장형 방식이다. 그래서 기술사 시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이템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공부해서 알아낸다면은 시공기술사 시험을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요령도를 통해서, 요령템을 잘 활용하면은 공부량이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교재를 보면은 엄두도 안 나는 기술사 시험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요령을 좀 활용하면은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가 시공기술사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건축시공기술사 맛보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